역시 서울시청의 공격적인 적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빈의 머리에 맞고 뒤로 흘렀는데요.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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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막혔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위재은의 선제골. 화천 K스포 1대0 홈에서 앞서 나갑니다. 아 그리고 위재은 선수 벤치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해맑습니다. 아 네. 또 조다솜 선수를 응원을 하는 셀레브레이션까지 의미 있는 셀레브레이션까지 있었고 아 결국은 위재은 선수가 1대1 상황에서는 류지수가 한 차례 막아냈지만 그 세컨볼을 따냈던 것은 위재은의 머리였습니다. 김민영 키퍼 네 안전하게 정지현에게 줬고 자 지금은 뺏어낸데 성공한 서울시청 아 패스 그대로 들어갔고 유영아 내줬는데요. 선수 맞고 굴절 다시 한번 유영아 패스 내줬고 박은선에게 하지만 먼저 태클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세컨볼 오른쪽 서현숙이 있습니다. 곧바로 올려줍니다. 헤러 들어갑니다. 동점을 기록합니다. 서울시청 교체 투입된 장유빈이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합니다. 아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가 날아왔고 박은선이 페널티 박스 가운데에서 우뚝 서면서 미키 역할을 해줬고 뒤에서 침투하고 있던 장유빈의 헤더 골포스트를 맞고 골문을 가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서울시청 이제 1대 경기는 원점이 됐습니다. 화천 K스포 계속해서 추가 득점 낼 수 있...